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월 첫째 주 경마 일요 경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 오늘 일요인데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몇 개 건졌죠. 배당도 중배당 고배당도 좀 건졌고요. 메인 한방 상한가짜리도 하나 나왔고 짭짤했습니다. 먼저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갔는데 뭐 본전으로 들어왔는데 받치기 3배짜리 딱 1번 마이선도 놓고 한방 하자. 1번 9번 실버퍼지 아쉬운 거는 받치기라도 10번 마 거센챔프가 배당이 좀 나왔었는데 1번 9번 10번 이렇게 들어왔죠. 4.6배, 삼복승이 10.8배가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제주 이경주에서 완짱으로 준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죠. 7번마 황금대장 대가리에 아나짜리였죠. 9번마 웅진 퍼스트 한방으로 주력 한방으로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16.5배짜리 완짱 뭐 승부처였으면 이게 상한가 나온 거죠. 7번 9번 한방 찍어 먹었고 자 바로 다음 과천 사경주 첫 번째 메인이었죠. 멋진 배당이 또 나왔죠. 6번마 투어킨에 8번마 순간터치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가지만 노리는 놈이 하나 있다. 7번마 스타러시 거기에 5번마 언패럴럴드였죠. 7번은 아쉽게 오다가 짧아졌고 5번마 언패럴럴드 백판이었어요. 점 하나 안 찍혀있는 백판짜리 6번 5번 49.4배짜리 메인 승부로 군영수도 없었죠. 딱 세 방이었죠. 뭐 이런 거는 받치기라도 상한가 그냥 한 방 넘어갔습니다. 자 메인 승부로 연타로 또 기분을 냈고 과천 5경주였습니다. 2번 영원파이터의 5번 챈슬러였죠. 2번 5번 8.5배짜리 준배당이었습니다. 거기에 9번 마 아르고탑 3복승은 6.2배짜리가 나왔고요. 8.5배 찍어먹기에 6.2배 3복승까지 자 거기에 오늘 두 번째 또 상한가 8경주 메인 승부에서 멋진 게 또 한 방 걸렸죠. 3번마 헌터블레이드가 인기 1위 대가리 맞냐 승군전에 거리 늘고 부담 늘 승군전에 거리 늘었는데 불안하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부러졌습니다. 불도 먹혔죠. 놓고 때리는 대가리 1번마 황금해 노리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력 한방 메인 한방 2번마 화시벽의 취입이었죠. 쌍승식은 46.6배 복승식 16.1배인가요 메인 한방 완짱으로 갖다 때리면서 상한가 또 한방 넘어갔죠. 거기에 3복승 8번마 송암티즈의 3복승 54.2배까지 자, 멋떨어지게 또 메인 한방 기다리면 온다. 조철의 메인 한방 상한가 자 오늘 상한가가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자, 뭐 기분 좋게 토요 경마 이기고 왔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일요 경마 또 멋진 마본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승부처 2478텐 2478텐 부산은 1경주 4경주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 후반부 부산 후반부입니다. 과천 7, 8, 10 부산은 4경주와 5경주고요. 예, 오늘 대상 경주가 하나 있죠. 코리안 오크스 경주 즐거운 과천에서는 라온 포레스트 부산에서는 즐거운 여정 뭐 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때리기도 뭐하고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지는 않았는데 현장에서 한번 보겠고요. 과천 2478텐 부산 145
자, 승부처 여러분들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에도 진검다리 녹화하는 시간에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 영상 보시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은 좀 바쁘고 그러니까요. 하루 전에 늦은 밤 새벽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입금하고 꼭 입금자명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경주 포인트, 배팅 포인트만 후딱후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죠. 직전 경주에 우리가 배당으로 한구라 했었던 7번마 송암 드래곤이 자, 이제는 인기 대가리로 팔립니다.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상규 기수 마이너스 4kg 감량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쏘아라미미의 송암 드래곤을 때려놨는데 유승환이가 와서 깨빡을 치면서 1-3착, 2-3착이었죠. 자, 인기마로 돌아왔는데 이런 999 터트린 마필들이 또 되겠느냐? 자, 이번 경주 상대가 워낙 후덜덜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7번마 송암 드래곤,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요점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1번마 터프 여제인데요. 아마 이마필이 현장 가면은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겁니다. 자, 임다빈 기수. 직전 경주 좀덜간건 맞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좀덜 갔는데, 자, 임다빈이가 이제 감량 이점이 없어졌죠. 자, 1번 게이트의 2점 빼고는 별로 그렇게 눈여겨볼 그럴 마필이 아닌데 이게 최저 배당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 2경주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A급 승부인데요. 자, 7번 송암 드래곤. 대가리라 그랬죠. 1번마 터프 여제가 대길이 팔리는데, 자, 요놈 중간에 뚫고 들어올 한 놈. 안아짜리를 조철이 한 마리 또딱 잡아놨습니다. 조철이 뽑아놓은 안아짜리 한 놈들 잘 기어 들어옵니다. 자, 1번마 터프 여제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안아짜리로, 취입으로 갖다 때리고 올라올 안아짜리 한 마리 조철이 딱 뽑아놨으니까 자 고놈에다가 멋진 마번으로 중배당짜리로 한방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완짱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두 번째 승부처 오늘 4경주입니다. 역시나 찍어먹기입니다. 역시나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자, 요번 경주도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짭짤한 때리고 바치기 마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똥말 경주죠. 국산 5군 1200 핸디캡. 기복 마필들의 혼전인데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런 똥말 경주에는 앞방 까는 놈이 장땡이다. 바로 8번마 히어로 사랑. 자, 요놈을 대가리로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닌데요. 약한 편성을 만나가지고 다비드 기수 감량까지 있고 직전 경주 앞에 갔다가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여기는 편성 자체가 약편성으로 더 편성이 내려왔다. 자 외곽 게이트지만 뭐 안쪽에 6번마 머스탱 참뭐 이런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볍게 선행으로 밀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8번마 히어로 사랑,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어렵지 않게,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8번마 히어로 사랑을 놓고요. 8번마 히어로 사랑을 놓고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1200 적정거리 만난 또 하나짜리 한 놈에다가 때리는 경주입니다. 8번에 붙여갖고 하나짜리 한 방,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요것도 딱 걸린 하나짜리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뭐 초반 2경주, 4경주 뭐 어렵지 않은 승부처가 될것 같은데요.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력으로 들어와야죠. 주력으로 들어오면 뭐 상한가까지 노리는 그런 배당은 아니더라도 짭짤한 배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경주, 4경주 찍어먹기 승부, 짭짤한 승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상한가 때리러 들어갈 7경주, 8경주, 10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국산 5군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번 경주도 제대로 한번 달라박스 대가리로 한번 놓고 들어갈 텐데요. 자, 9번마 어나더 레벨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는 김철호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찌르고 나가면서 그대로 한 바퀴 굳어버린 그런 경주였습니다. 인기 대가리 세인트루이스가 빠지면서 9번마 어나더 레벨 뭐한 13배짜리가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에 2번마 새벽밴드 문성혁 기수가 이거 선행 내주겠습니까? 이거 선행 출할 2번 게이트에서 갈수 있고요. 자, 5번마 신의 반전 제떨이 송재철이 역시나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자 이런 2번, 5번의 압박이 강하게 압박을 할 그럴 경주이기 때문에 자이 9번마 어나더 레벨이 배당판에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9번마 어나더 레벨 김철호 기수가 욕좀 먹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자, 예측권 20장 또 상한가 한방또 지지러 갑니다. 자, 9번 어나더 레벨이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2번 새벽밴드, 5번 신의 반전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요. 따라오는 마필 중에 대가리가 한놈 있죠. 선행 가는 놈들 싸워라. 2번, 5번, 9번 다 싸워라. 내가 대가리다, 내가. 쌍승식은 몰라도 복승식까지는 내가 대가리다. 이거는 자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7경주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또 때리고 들어갑니다. 경주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죠. 9번마 어나더 레벨이 대가리가 부러지면은 짭짤한 배당이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7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해갖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연타 메인입니다. 자, 다음은 8경주. 7경주 먹은 거 가지고 8경주에는 찍어먹기 한방 야물게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혼합 4군에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이언트 펀치죠. 직전에 우리가 자이언트 펀치. 자이언트 그때 이글이었나요? 이거 1번, 3번 자이언트 세트로 완장으로 한방 6배짜리 멋지게 한방 꽂아 먹었죠. 쌍승식까지 우리가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정희 기수. 자이언트 세트로. 자, 요번에 다시 한번 앞선 전개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송재철이
오늘도 송자철이 때문에 멍들은 경주가 한두 경기 있는데 좀 화이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송재철이. 설마 이마필 가지고 뒤로 빠져갖고 삽질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자, 8번마 자이언트 펀치를 놓고요. 객기리가이 신영철이가 기승을 한 12번마 로열 함성입니다. 자, 이 로열 함성은 우리하고 사대가 잘 맞죠? 요 3월 26일도 그렇고, 2월 11일도 그렇고, 두번다 멀로 기수가 타고 우리한테 두 구라를 해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기수가 누구예요? 신영철이에요. 신영철이는 멀로 같이 차분하게 눌러잡고 잡고 참고 타야 되는데 얘는 조지고 나오죠. 그래도 뭐 다른 기수들보다는 잘 참고 오는 기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11번 로열 함성은 자력으로 입상을 하기보다는 어부지리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1번마 로열 함성, 이 대끼리 마권을 깨러 갈 아나짜리를 또 조철이가 한 마리 짭짤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8경주 두 번째 메인. 8번마 자이언트 펀치는 대가리고요. 자, 이 11번 로열 함성이 들어오면 조금 먹는 거고. 자, 8번 자이언트를 놓고 중배당에 우위를 두면서, 자, 찍어먹기 승부인데 짭짤한 중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두 번째 상한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한 15배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노리는 마필 선전을 해서 한 10대배짜리가 한방 멋지게 갖다 꽂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방한 15배면 충분하죠. 바람이 불어도 한 12배, 13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휘날레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자, 이번 10경주가 재밌습니다. 제가 오주가문 요 위에다가 경마 팬돈 패주기는 재떨이라 그랬어요. 재떨이가 누구예요? 제가 송재철이를 장난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 10번마 라온 아메리칸이죠. 직전 경주 최범현이가 대가리를 쳤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송재철이가 얻어탔어요. 3월 12일 날 그래도 재철이가 한번 타고 꾸역꾸역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 2착에 들어와 줬는데, 자, 요번에 이제 승군전입니다. 부담 중량은 가벼워졌는데, 자, 이 11번 라온 아메리칸 송재철,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뭐 꺾고 가지는 않겠지만은, 자, 요번 10경주 마지막 세 번째 메인입니다. 이 메인 승부 세개 중에서 두 개만 잡으면 그날 이기는 경마죠. 자, 오늘 세 번째 상한가입니다. 자, 달러박스가 당연히 있죠. 이 11번 라온 아메리칸이 들어오면 본전, 방어입니다. 이번에요, 이 11번을 이길 놈이 세 놈이 있어요. 그 중에 훈련 잘 해놓고, 요놈, 달러박스로 대가리 놀놈. 훈련 잘 해놓고, 직전 경주 하나 힌트를 드리면,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최상의 컨디션을 맞춰놓고,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서 한번 딱 대보고요. 요번 경주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적의 조건을 만난 달러박스 아나짜리.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
자, 이건 무조건 세 번째 상한가 또 걸렸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 세 개가 다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좋은 배당으로 걸렸죠. 여러분들 상한가 빵빵 때려드렸는데. 자, 오늘 일요 경마 역시도 멋지게 상한가 한번 때릴 테니까.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오늘 부산 경마도 이거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오늘 다 재밌게 또 부산 경마도 걸려 있는데, 부산 경마 1경주, 4경주, 5라 1경주, 4경주, 5경주라 그랬죠. 자, 1경주, 4경주, 5경주 다 때려잡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승부에 들어갑니다. 부산 1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배당으로 노립니다. 자, 너도 나도 인기 대가리라고 팔립니다. 1번 무비무어가 아니라 4번 무비무어죠. 4번. 번호가 잘못됐네요. 자, 4번마 무비무어 서승우니까지 태워놓고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 서강주 기수가 직전에 앞방을 뜨면서도 죽었습니다. 오전 만에 딱 2착 한번 한게 단데 배당을 터트리면서 들어왔어요. 200배짜리. 그죠? 김혜성 기수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인기마 팔리니까 3착으로 부러졌는데, 서승훈이 뭐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편하게 선행을 가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 이 9번마 비전 올드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 9번마 비전 월드가 외곽에서 김어술 기수가 할줄 아는 거뭐 있어요? 갖다 그냥 선행으로 조지는 거예요. 직전 경주도 앞에 뽀로록 갔다가 부러졌죠. 자, 이 비전 월드. 자, 이 마필 있죠. 그 다음에, 외곽 안쪽에 1번 해피 브리에나. 이 마필도 은근히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고요. 2번마 정문 레전드도 선행력이 있어요. 김도현이도 할줄 아는 거뭐 있어요? 그냥 앞에 쑤시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는 1번 게이트 잡은 김에 한번 밀어 제끼는 거고. 여러 가지로 4번 무비모어의 경주 전개가 좀 불안한 그런 경주인데, 인기 대가리로 왈왈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만 무비모어, 4번만 무비모어,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4번 무비모어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제가 불안하다 그랬죠? 1번, 2번, 9번. 선행마들 갖다 비비면 4번 무비모어도 깨고락시 될수 있다. 자, 결론은, 자, 우리는 조용히 따라가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4번 무비모아 당연히 한방 때려야죠. 하지만 무비모아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자, 우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번 조사 먹을 테니까, 부산 경마 1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걷어 먹겠습니다. 부산 1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부산 4경주하고 부산 5경주입니다. 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야, 내일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죠. 4경주 예측권 20장. 인기 대가리. 인기 대가리. 이 아나짜리가 4번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4번이 뭐야? 마이티 스톰도 팔리는 놈인데, 이 마이티 스톰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제가 이거 달라박스를 쓴다는 게이 뭐야, 좌판에 달라박스 밑에가 4자잖아요. 그래서 4자가 찍혔네요.
마이티 스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나짜리는. 분명히 오해 없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예측권 20장 때리는데 11번마 스타퓰입니다. 이거 딱 걸렸어요. 11번 스타퓰이 인기마로 계속 팔리면서 결정타가 좀 없어요. 컬러즈 플라잉 자만데 다실바. 직전에 서승훈이 타고 인기 1위, 다실바 타고 인기 1위 때는 쥐어 짜고 2차. 그때 전에는 인기 3위, 퐁당퐁당인데요. 자, 11번 스타퓨리. 외곽 게이트에 경주거리 1400. 그렇다고 그렇게 큰 능력 마필이 아닌데 이 스타퓨리라는 마필이 왈왈이로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딱 걸렸어요. 자, 부산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11번 스타퓨리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전개 조건이 별로 좋지를 않다. 외곽 게이트에, 최외곽 게이트에 얘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조철이 노리는 놈. 그렇다고 아까 4번 마이티 스톰 이놈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얘도 경주 기복이 좀 있는 놈이고요. 최시대 기수 이런 거못 믿죠. 자, 달러박스 대가리, 여기서 대가리짜리. 이거는 고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배당 승부가 들어갈 겁니다. 보니까 인기도에 상당히 밀려 있어요. 11번 스타퓨리 말고 이놈 저놈 팔리고 있는데 제가 4번 마이티 스톰도 대가리 아니라 그랬고요. 1번 대오마, 8번 담양의 신,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자, 여기서 오픈 공개는 안 하겠지만, 자, 조철의 달러박스, 이거는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노림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요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측권 20장. 걸리면 그냥 상악 한방 넘어가는 거죠. 짭짤하게. 또 조철의 달러박스. 기다림은 한방 온다. 조철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구라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상악 한방 때리고 돈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최대 승부처로 이제 부산 5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또 하나 달러박스를 노립니다. 부산 5경주 만만한 상대 만난 놈한 놈이 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누구예요? 7번 마 러닝 파워죠. 러닝 파워. 부산 5경주에. 자, 러닝 파워. 직전 경주 KR의 큰 마일 경주에 나가갖고 완전 개쪽을 당했죠. 꼴등했어요, 꼴등. 암만 그래도 꼴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리가 팔려요. 아무리 약한 편성이라도. 자, 선행이나 편하게 가느냐. 안쪽에 2번 오케이 스타, 5번 파워 사운드, 바로 옆에 8번 이거 샤카도 빠르고요. 자, 7번 마 러닝 파워가 갈 부가 없다. 이거 선행이나 편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이 7번 마 러닝 파워가 최시대 태워놓고, 자, 권승규 조교사 최시대 또 욕 좀 먹게 생긴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두 말할 필요 없어요. 자, 5경주. 자, 오늘 세 번째가 아니라 5경주가 부산 두 번째 메인입니다. 여기서 종지부를 한방 찍어야죠. 자, 20장 상한가 한방 여기서 또 갑니다. 자, 이 7번마 러닝 파워가 대가리 팔리는데 너 딱 걸렸다. 전개가 답이 안 나온다. 전개가 답이 안 나온다. 2번 오케이 스타, 5번 파워 사운드, 8번 샤카 전부 얘를 괴롭힐 놈들입니다. 자, 차분하게 또 따라오는 놈 한 놈 조철이가 딱 골라놨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두 방, 7번 러닝 파워는 곁들이로,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 상한가 짭짤하게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전국 지점에서 조철의 팬 여러분들과 하이파이브 한번 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경주가 될 겁니다. 부산 오경주 만만한 상대 만났죠. 7번 말 러닝 파워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조판이지만 조철의 달러박스가 깔끔하게 올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승부처 과천 2, 4, 7, 8, 10 부산은 1, 4, 5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좀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밤에도 되고, 새벽에도 되고, 혹시나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9시 이전에는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이제 만명 구독자가 넘었죠. 자, 이번 6월 말에 여러분들과 팬미팅을 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 좀 드리면서 내일 멋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